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신림역 견학리인데요. 요 앞엔 주덕읍과 신림현 소재지를 연결하는 2차선이 보이고 저 멀리엔 충주시와 금왕 생극을 연결하는 중원대로가 보이네요. 딱 보시기에 마을이 조용해 보이시죠? 조용하고 인심 좋은 동네 학성마을입니다. 이쪽은 마제마을로 향하는 방향인데요. 요 라인도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구간이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요 도로에서 20여 미터 안쪽에 위치하는데 살살 걸어가 볼까요? 제가 웬만한 개들하고는 다 금방 친해지는데 얘는 좀 다르더라고요. 아마도 얘가 피해망상이 있든지 암튼 성격이 뭐가 낫더라고요. 암튼 그렇고요. 잔잔히 깔린 푸른 잔디에 정원도 이쁘장하니 잘 꾸며진 요 집. 요 집이 오늘이 소개주택이겠죠. 그런데 이웃집에 곤포 사일리지가 쌓여있네요. 저는 주택 촬영하러 또는 주택 소개하러 나갔다가 요 사일리지만 보면 마음은 섬찟섬찟 가슴은 벌렁벌렁한데요. 소를 키운다는 얘기죠. 이웃집에서 9마리의 한우를 키우는데 청소와 방역을 깔끔하게 해서 냄새를 거의 못 느끼신다는 게 주인분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지금 주택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라다보는 중인데요. 그렇다면 요 주택이 북향이냐? 아니고요. 남향주택인데 현관과 정원이 주택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하얀색 꽃이 핀 요 나무는 체리나무라고 하는데 총 4그루가 있다고 하고요. 지금부터 작은 밭을 포함한 대지 251평의 정원과 텃밭을 7분 동안 둘러보고 나서 주택의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살짝 귀뜸들이면 소나무 사이 바닥에 심겨진 화초는 상사화라고 하는데요. 제가 상사화 꽃을 못 본지라 감정이입이 되진 않았는데 주인분께서는 이 상사화 자랑을 한 3분은 하셨다는 거. 정원이 심플하면서도 가지런하고 예쁘장하니 잘 꾸며져 있죠. 이 공간은 차고가 되겠고요. 잠시 후 보실 창고와 함께 9평 면적의 창고용도 건물입니다. 잠시 후 주인분께서 기가 막히게 가꾸어 놓으신 조그만한 텃밭을 보실 텐데요. 그 텃밭을 가꾸는데 1등 공신을 소개시켜 주신다고 해서 차고로 뒤따라 왔습니다. 짜잔! 미니미니한 게 아주 귀여운 기계네요. 일본에서 통조립을 하여 직수입한 관리기로 무려 230만원짜리라고 합니다. 주택 매매되면 옵션으로 주실 거냐 여쭤봤더니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주실 수 있다고 하니 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가위바위보 실력부터 기르시고요. 푸른색 철망 펜스가 대지의 서쪽 경계일 테고 이쪽은 주택의 서측면이겠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좀 전 보신 이쁘장한 관리기를 이용해 잘 가꾸어 놓은 텃밭을 보시는 중이십니다. 보시는 것은 주택의 남쪽에 있는 고추밭인데요. 고추 농사 농법이 희한하죠? 바닥에 비닐을 깔고 고추 모종을 심은 뒤 그 위에 다시 작은 하우스를 설치하고 구멍을 뚫어 놓았는데요. 이리하면 병충해에도 강하고 고추도 다닥다닥 달려서 소출도 두세 배 증가한다고 하니 고추 농사에 한번 활용해 보시죠. 정면에 보이는 둑이 대지의 남쪽 경계이고 둑 위엔 3m 포장 농로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주택의 동쪽 풍경이고 체리나무와 엄나무가 심겨진 라인이 대지의 동쪽 경계가 되겠고 가끔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사나이의 가슴과 마음을 벌렁 섬찟하게 만드는 9마리 한우가 사는 집이 보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주인분 말씀처럼 이 위치에서도 소냄새는 거의 없다는 거. 저는 지금 주택의 남쪽편 언덕의 농로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걸으며 주택의 남쪽 핏을 촬영 중인 거고요.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보이시나요? 보시기에 조만하니 까니 보여도 저 패널 덕분에 요 주택의 전기료가 몇 달째 9,000원 이쪽 저쪽이라고 합니다. 이제 2분 뒤 주택의 내부를 보여드릴 건데요. 2011년 3월 15일에 경량철골조의 단독주택 용도로 준공이 되었고요. 30평의 면적이네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에 넓은 다용도실 1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방에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난방은 기름보일러, 주사는 LPG, 용수는 상수도를 이용 중이고 하수는 종말 처리 방식으로 되어 있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의 외부만큼이나 내부도 아주 깔끔한 상태로 제가 보기에 손볼 곳은 없어 보이고요. 이 동네가 분명 시골은 시골이지만 교통 인프라나 생활 인프라가 그리 불편하진 않습니다. 영상 초반부에 보신 2차선에서 좌회전으로 5분을 주행하면 서충주 IC에 닿고요. 2차선에서 우회전으로 5분을 주행하면 웬만한 생활 인프라가 다 세팅되어 있는 주더급에 닿습니다. 시골주택이 이만한 조건이면 되었죠. 뭐, 그죠? 3억이라는 매매금액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가위바위보만 잘 짜도 230만원짜리 관리기가 생기는데요. 그죠? 멘트 없이 주택 내부 보시겠습니다.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불편하지 않은 시골주택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신리면 견학리 학성마을에 위치하고요. 4m 세멘트 포장 마을도로에 접한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밭을 포함한 대지면적 251평에 건축 연면적은 39평입니다. 이웃집에 한우 9마리가 있는데 냄새는 거의 못 느끼고요. 11년에 준공된 경량철골조의 주택은 손볼 데가 없어 보이네요. 주인분께서 희망하시는 매매금액은 3억입니다. 지금까지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